정부가 발표했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정말로 무산될지 정부의 대안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무산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그 체계를 보면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집부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하거나 세 번째 집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네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이렇게 8%,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세 번째 집을 취득할 때부터 8% 그리고 네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바꾸려고 했던 거죠. 좀 완화시켜서 그 완화 방안은 일단 2주택까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집까지는 중과세가 없고 무조건 일반 과세로 과세시키고 이제 세 번째 집부터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취득할 때는 6% 비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취득할 때는 4% 그리고 네 번째 집, 그 이상의 집을 취득할 때는 6% 중과세율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큰 틀에서 지금과 개정안의 취득세율 체계를 비교해보면 일단 개정안은 두 번째 집까지는 중과세가 없고요. 세 번째 집 그 이상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고 세율 자체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행 시기가 작년 말에 이 안을 발표할 때 계획은 올 2월 중으로 법을 바꿔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작년 말에 이 안을 처음 얘기했던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었죠.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 일단은 지금 세율 체계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할 때가 되면 다시 환급해주는 이제 그런 걸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날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세 번째 집 이상부터죠. 자,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바뀌기만을. 그래야 돌려받는 거니까 더 많이 냈던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분들 외에도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죠. 증여취득세 그러니까 유상거래에 대해서 이런 중과세율도 낮춰줬지만 작년 말에 이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법이 개정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것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가 12%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죠. 근데 이것을 이제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려고 했고 이것도 이제 유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유상거래가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가 적용되잖아요. 이것처럼 증여취득세도 3주택 이상자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증여할 때 중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을 하나 또는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세대가 그 중 하나를 증여할 때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를 시키겠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증여하신 분들도 역시나 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급해가지고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기사에서 야당 반대로 이 중과 완화 방안이
취득세 중과하라 방안이 무산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게 무산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희망은 있다. 즉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 중과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이 취득세율은 세율이잖아요. 세율. 이 세율은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 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죠.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완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는 플랜 B, 대안이 있다는 거고요. 이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돼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재 지방의 미분양들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래 침체를 좀 벗어나서 이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쳐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주고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가면 제일 좋은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집을 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도나 2013년도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결국에 규제를 풀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 다시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여야가 모를 리가 없죠. 다만 야당은 그 야당의 색깔이 있죠. 정치적인 색깔. 왜냐하면 전 정부 때 계속 규제해 왔으니까 이런 기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마저 야당이 쉽게 동의해줘버리면 본인들의 잘못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 꼴이니까 또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도 이 이유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야당도 좀 극적으로 여당과 타협해가지고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 날짜였나요? 국민의힘에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부칙을 보니까 시행 시기를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게 쓰면 안 되죠. 예. 이거 적어줘야죠.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그래야 맞죠. 예.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야가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을 거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정말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정말 도저히 법 안 바꿔줄 거야 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첫 번째 이유라고 했던 정부의 플랜 B, 그 대안, 그렇죠. 시행령을 바꾸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좀 꽤 한 달쯤 전에 영상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이 시행령 이걸 바꿔가지고 중과 완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플랜 B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상거래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그리고 이제 증여 부분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 이제 이 두 가지 시행령이 담겨 있는데 법적 기술은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분명 어떤 법적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플랜 B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야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만간 좀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설마 야당 반대로 법안 개정도 안 되고 그리고 정부도 플랜 B로 이 시행령을 바꾸면 좋은데 이것마저 바꾸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무산돼버리면 그렇다면 정부는 그러겠죠.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 뱉은 말은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은 지지 않을까. 예. 이걸 책임지지 않는다면 일단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이 취득세 중과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정말로 무산될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제일 좋은 그림은 여야가 잘 협의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행시키지 않을까 아니라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라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